피해자 망자분의 유품으로 보이는 시계라 반지 기타 물품 등을 확인을 했고 아직 그 확인되지 않은 신체 일부도 저희가 수습을 했습니다. 금일 2일차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한 2차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07시에 1차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했고요. 2차로 09시에 구조견 두 마리를 다시금 투입하여 수색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망자분의 유품으로 보이는 시계라 반지 기타 물품 등을 확인을 했고 아직 그 확인되지 않은 신체 일부도 저희가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제 발견된 망자분의 신체인지 아니면 실종된 분의 신체인지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구조견 수색은 2차에 걸쳐서 일단 끝냈고 지금 10시 반부터 6개 구조대가 투입되어 가지고 인명 검색을 다시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명 검색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방, 경찰, 국가수, 소방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추가 사항은 없고요.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진영입니다. 그 시계와 반지 유류품은 실종자의 것은 확실한가요? 신체 말고 시계와 반지. 실종자인지 어제 발견된 망자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계와 반지 유류품 역시 실종자의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신체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오전과 상황 달라진 거 없죠? 예, 지금까지 달라진 상황은 없고 현재 이제 구조대가 투입돼 가지고 인명 검색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있고 잠시 후에 국가수 등 소방, 경찰,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가지고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실종자 화재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화재 현장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식별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폭파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화재 현장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위험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틀 전에도 뭐 화재 났다고 하는데 소방에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건 있었나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길래 119 종합사항실에 두 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미리 공지를 하고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감식 10시 반 예정이었는데 미확인입니다. 합동감식 10시 반 예정이었는데 미뤄졌다는 거는 추가 수색을 위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 결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새로 나온 근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 경찰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연구원 등이 원래 10시 반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그 검색 범위라든가 방법 이런 거가 회의가 조금 길어지면서 지체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입점이 물이랑 만났을 때 폭발이 더 심해진다 이런... 이 질문까지만 받고 그만하겠습니다. 리튬은 삼류 위험물에 속하고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동대가 출동하면서 이 공장에는 리튬을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면서 바로 진화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구조 대상자 두 명이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구조에 우선을 하였습니다. 두 명을 구조하고 난 다음에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면서 주변 건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에 1차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내에 리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이루고 인명구조 작업을 실시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시간을 다시 공개해 드릴게요.